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뇌를 쓰는 방법. 우리가 뇌를 써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뇌를 써야 되나요? 아, 이게 뇌를 쓰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하나를 갖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을 딱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아, 이걸 완전 언어. 네, 내면 언어에서 완전 언어라고 하는데, 벌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뇌가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가 봐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내면 언어가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 아닌데 이것만 한다고 될까? 근데 그걸 뚫고 나기가 좀 어려운데 완전 언어 중에 하나가 나는 운동이 좋다예요. 나는 건강하다보다 더 완전 언어. 나는 운동이 좋다. 제가 그걸 훈련시켰거든요. 지금 900명이 듣고 있는데, 완전 언어를 운동으로 시켰는데, 운동이 너무 재밌어졌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네. 매일 걷고, 그래서 막 인증 사진도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무의식 중에, 아,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 이 생각 들면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쵸. 못 나가게 되면 몸이 자꾸 근질근질해서 스트레칭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로 운동을 안 하는데 건강해지는 거죠. 운동을 안 해도 뇌가 계속 그 신경계에 자극을 주니까. 제가 이 완전 언어를 쓰기 전에 돈을 많이 버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지방흡입까지 합니다. 550만 원 내고 지방흡입을 했는데 3개월 후에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 그 다이빙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봤더니 이게 그때보다 더찐 거예요. 지방흡입하기 아, 전보다.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더 뚱뚱해진 거예요. 몸이 진짜 이게 문제 있어 보인다 싶을 정도로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처럼 뇌를 바꿔서 내 몸도 바꿔보자.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다 정상인데, 당뇨가, 당뇨 전 단계, 저희 가족력이 있어요. 다 당뇨예요. 저만 빼고. 중성지방 수치가 500이면은,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 150인데, 500이면은 췌장이 염증이 있는 상태래요. 근데 그때 414였어요. 너무 위험한 상태.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줄까? 원래는 아직 약을 처방하기는 애매하지만 처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아주 위험하다 그랬으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약을 처방을 받지 않고, 근데 오메가3를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오메가3 사서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 나는 운동이 좋다. 나는 운동이 좋다. 이랬는데 계속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계속 운동을 하다가 3개월 있다가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아, 5개월 정도 걸렸나 보다.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중성지방 수치가 111. 야, 당뇨 없음. 의사도 그러니까, 놀랄 예, 정도네. 왜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다 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고 자고. 근데 지금은, 운동이 좋다? 먹는 게 좋다? 이러니까,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 너무 잘 먹었어. 막, 잘 먹으니까 막 힘이 돌아. 이게 무의식 중에 되니까 먹으면 보통 나가서 운동을 해요.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돈만큼이나 관심 있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네네. 그 뇌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이제 다이어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뇌가 안 바뀌었어. 이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이에요.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 힘들다. 쉬고 싶다. 아, 여행 가고 싶다. 이 생각으로 가득한데, 퇴근하고 헬스장을 간다?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아.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왜 사회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A그룹에는 표현을 다 해라. 웃고 울고 B그룹에는 무표정으로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쪽은 감정을 드러내고 영상을 보게 했는데 네. A그룹은 감정을 드러내서 그랬는지 다음번 악력 실험을 했는데 네. 전과 후가 악력 실험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참아냈잖아요. 그리고 악력 실험을 했더니 전과 후가 너무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좋은 생각만 하고 짜증날 때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리는 그쵸. 일이거든요. 예,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그쵸. 그걸 하면서 의지력이 필요한 순간에 큰 의지력을 내게 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똑같은 게 계속 자기 스스로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지력을 떨어뜨려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스트레스.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서 스트레스. 그쵸.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그쵸. 건강해지는 거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역설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네.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네. 진짜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원하는 음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닭가슴살 이런 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맛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건 사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진짜 본인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건강해지잖아요. 네. 계속 그러다 네. 보면 제가 체험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전 닭가슴살을 가끔 먹거든요. 네. 자주는 아니어도 네. 가끔 운동 끝나고 먹는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뇌가 지금 화학작용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김종국이 네. 그 쉐이크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 벌칙 받는 느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린내 나고 역겹고 근데 김종국은 근육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뇌가 그걸 맛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뇌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67일 동안 바다에 표류했던 사람이 책에도 나오는데 생선 살만 발라 먹다가 어느 순간 내장이랑 누나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67일 동안 표류하다가 발견이 돼서 기아 상태인데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 뇌가 네. 그거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왜냐면 거기에 영양분이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면 네. 네. 다이어트도 되고 네. 네. 돈도 벌고 뇌를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너무 뚱뚱하고 뭔가 그 너무 돈이 없어 인생 힘들 돈으로 가난하다 이런 분들은 뭔가 지금 뇌가 잘못됐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의 환경이 그걸 만들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그쵸? 경험하는 네. 게 내 뇌를 프로그램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원하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원하는 생각을 잘해요. 보니까 네. 간절하니까. 근데 그동안 가난에 간절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네. 부유함에 간절해진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유명 강사 시절을 접고 네. 대리운전하고 배달했던 거니까 진짜 간절해지더라고요. 네.